A, A-시 부분, B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. 자, 이 곡도 원곡이 원래 F키죠. 근데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끼고 D키로 바꿔서 이제 악보에다가 모두 옆에 이제, 이런 식으로 D, A. 바꾼 코드들을 제 강좌를 보시고 적어두시면 기타 초보분들이 치시기 가장 편한 16비트 곡이 되겠죠. 예, 템포도 딱 적당하고요. 그다음에 나오는 코드도 어려운 코드는 하나도 없어요. 제가 중간중간 쓰는 하모니 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다 빼고 하세요. 제가 중간중간 설명할 때 이제 figure 1, figure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요. 타블을 보고 그 부분을 추가하실 부분은 추가하시면 되고요. 일단 A 부분 설명 들어갈게요. 자, A 부분 8마디는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고음부 먼저, 그 다음에 저음부 이렇게 쳤어요. 그래서 Hey Jude, don't make it bad. 그 다음에 이 부분 figure 1. figure 2, figure 3만 제가 다시 해볼게요. 1, 2, 3.